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3일 오전 11시입니다.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불리는데 어제 금강산 관광지를 시찰을 하고 놀랍게도 김정일 아버지죠. 아버지를 비판하면서 뭐 이러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남측이 설치한 시설들을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관광 미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남측 부문과 협의해가지고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철거하라고. 자, 이렇게 되면은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문재인 정권이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 미국 눈치 보면서 지키지 않는다. 개성공단 재개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는다. 북한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속 압박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행동으로 나섰는데 지금 사실 금강산 관광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이게 중국 사람이나 외부 사람으로는 이걸 채울 수 없으니까 이 시설을 싹 정리를 한다고 해도 큰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음 차례는 이게 개성공단이 아니냐.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가 만든 시설을 다 몰수를 해가지고 또 별도로 중국 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이 금강산 관광에는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든지 해가지고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고 미국에 대한 압박이다. 더구나 김정은이가 선대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전임자가 잘못 판단을 했다. 말하자면 외세 의존적으로 판단을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게 노동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니까 이건 돌릴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수령의 교신은 무오류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를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 주체 사상의 핵심인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한국에서 수용해서 대처할 거냐 하는 게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남북 간의 평화 경제를 하면은 우리가 도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평화 경제를 하려면은 김정은과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 멋대로 또 합의도 맞지 않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철거하라고 하니까 당사자인 이 현대아산을 비롯해가지고 통일부가 지금 난감한 처지에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항의 성명 하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무슨 이 원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이 직함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시었다. 그래도 김일성 때보다는 이게 직함이 좀 줄었습니다. 격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고승항과 해금광 호텔, 문화회관, 금강산 호텔, 금강산 옥류관, 금강 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승항 횟집, 고승항 골프장, 고승항 출입사무소 등 남조선 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3.1포와 해금강 구룡연 일대를 돌아보시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건설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타겟을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둘러보고 하나하나 비판을 합니다. 관광지구에 꾸려놓은 봉사 건물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시면서, 요해란 것은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건축물들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범벅식이라고
그 물들을 무슨 피해 지역의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여앉혀 놓았다고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할 뿐 아니라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남노하기 그지없다고 말씀하셨다. 여기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북한 책임입니다. 이게 금강산 관광은 사실은 이게 유엔의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2008년 여름에 금강산 관광하러 갔다가 아침에 산책하러 해안으로 나갔던 박왕자 아줌마를 등 뒤에서 북한군이 경고도 하지 않고 사격을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자, 사과하라 해도 듣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핵 문제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면은, 북한이 풀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관리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한국 관광객이 들어가지 않는데, 남도하기 거지 없다고 비판을 했답니다.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에 건설장의 가설 건물을 방불케 하는 이런 집들을 몇 동 꾸려놓고 관광을 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건 김정일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전에 건설 관계자들이 관광본사 건물들을 보기에도 민망스럽게 건설하여 자연경관에 손해를 주었는데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어 앉아서 덕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고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심각히 비판하셨다. 이 김정일 비판입니다. 아버지 비판인데 이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비판한 적이 없는데 김정은은 김정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북한 사람들한테 상당한 충격이 될 것 같아요. 이 남측 시설들을 자꾸 느절한, 기분이 나빠지는 느절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느절한 남측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죠. 들으라고 하는 거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자주 노선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은 피로써 쟁취한 우리의 땅이며 금강산의 절벽 하나, 나무 한 그루에까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이 깃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이 되겠습니까? 관광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관광을 자주적으로 하고 무슨 사대주의라고 욕을 하고 하면서 관광이 될까요? 경의한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금강산에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 등산관광지구, 해금강 해안공원지구 등등등을 앞으로 건설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서 들어올까요? 스키장도 만들려고 했네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니까 스키장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여기 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배상을 받든지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식량을 지원하면서 아직 못 받은 돈이 한 9억 달러가 있어요. 9억 달러 중에 아무리 독촉해도 응답도 없고 돌아온 돈이 200만 달러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 경제를 말하기 전에, 민족 경제를 말하기 전에 남북 간에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이런 식으로 지키지 않는 북한에 투자할 외국 기업이 있겠습니까? 개성공단을 더 확대해가지고 국제적인 공단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한국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당해도 참고 있지만은 다른 어떤 나라가 북한에 투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수당하고 쫓겨나고 하면은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 김정은의 발언은 분석을 해보면은 개혁개방 없다는 겁니다. 개혁개방이 법치에서 시작되는데 그런 거다 무시해버리고 건물 철거, 압수. 이건 그러니까 어떤 계산으로 했다면은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대한 압박,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인데 문재인 정권인들 지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데 금강산 관광 재개한다고 한들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금강산에 누가 가겠습니까? 또 금강산이 세계 최고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민족주의, 가짜 민족주의에 휩쓸려가지고 금강산이 세계 최고다. 알프스보다도 히말라야보다도 금강산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 이제 외국 여행 다니고 보니까 금강산보다 더 좋은 데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남북 관계는 끝내야 된다는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이런 의리광이라든지 북한의 이런 억지를 받아주기 시작을 하면은 통일된 뒤에도 북한 사람 바로잡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